아,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이크 꺼놓고선 마이크에다 말하고 있었네요. 음막이 약간 멀었던 것 같은데. 가는 김에 이거 시체 몇개더 만들어 와야 되겠네요. 그럼 걔네들은 낮에 어디가 있나요? 밤에 그렇게 활동하려면 낮에 자야 될 텐데. 아이, 저질 차려. 집에 가는 길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직진 쪽으로, 웬만하면 직진으로 가겠습니다. 아, 동굴. 여기가 물가면은 이쪽일 텐데. 아, 바위네. 아, 떠요, 떠요. 공사 중인 거. 이건 저건 바위인가, 텐트인가. 이런 데서 밧줄이 나오지 않을까요? 텐트. 아, 움막 안에 걸려 있어요. 저기네, 움막. 가깝네. 시체 매달리고. 아우, 음악 봐라. 지나왔나요, 집을? 두 개면 되나요? 후티아라! 아, 이 반짝이는 아이템들 누가 해야 되다니.
더 포레스트 외딴 섬에서 식인종을 피해 생존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게임. 저위 어딘가 의자가 있을 거야. 전망 중인 나 의자. 아, 좀만 쉬자. 이 저질 체력. 꺼꺼꺼꺼꺼꺼. 식품이 없나? 이거 제가 만들고 있던 토템 식인종 몸뚱아리로 만드는 거죠. 아, 괜히 먹었다. 그러면은 스틱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밧줄. 네, 오른쪽 클릭하니까 중앙으로 왔어요. 밧줄이 어딨지? 아, 여기 있다. 네, 나뭇가지와 밧줄. 이승희님 반갑습니다. 또 포레스트 맞습니다. 천 클로즈요. 톱니바퀴 R 아 우클릭 활을 어떻게 장착해야 되죠? 네, 활은 만들었으면 되죠. 화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아프리카 TV 시작한 지한 열흘밖에 안된 신인입니다. 오, BJ란 용어는 아직 어색하고요. 깃털 노동 새 잡아야 되는구나. 활은 우선 어떻게 장착해요? 또 이거 저희 집에 새들 많죠? 아, 이 귀여운 새들을 잡아야 된다고요? 오늘 낮에 내 손에 앉았던 그 귀여운 새들을 저걸 어떻게 사냥해요? 귀여운 건 둘째치고 아우! 조심조심. 이렇게. 아우, 친구야, 친구야. 평화의 상징. 무서워하지 마렴.
살금살금. 난 도마뱀을 먹지, 새를 먹진 않는단다. 겁먹지 마. 봤지? 아, 그것도 먹어야 돼요? 알아서 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먹어 저걸? 이로 먹어야 돼요?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먹었나? 깃털이 어디 있을까요? 이 깃털 여기 있다. 네, 여기 있어요. 그럼 이랑 얘랑 축구 선생님, 다시 반갑네요. 또 오셨네요. 지금 총 6개요. 아, 깃털 5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네. 오케이. 이게 만들어졌어요. 장착은 어떻게 하죠? 어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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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네. 네, 들어왔습니다. 장착 완료. 불화살 만드느라고요. 엘키를 누르면 라이터가 나오죠. 아, 저거 먹어야 돼. 이걸로 그냥 찌르면 이제 다 죽는 건가요? 그래픽은 좀 부족한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좀 강하네요. 다 죽었어. 지금부터 좀비 사냥하겠습니다. 동굴이 어디 있지? 돌 가지고 나르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또 다들 고수님들께서만 여기 들어오시는구나. 이승희님, 축구선생님, 저기 오늘 제가 12시 지나기 전에 깜빡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될때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볼까요?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꺼지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이승희님. 이거 오케이, 별거 없구만. 야, 이 땅속으로 들어갔어, 얘.
불쌍한 새들. 깃털. 풀에도 지져볼까요? 네, 이승님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이게 앉는 키가 없어가지고요. 좀비만 나오면 되는데. 아, 안 번져요? 그지. 번지면 이제 구조대가 올 테니까. 불까지 번지면 정말 재밌겠네요. 게임 오버 나오고. 동굴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동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얘는가? 바위인가? 아, 나, 의자, 의자, 의자. 야야야. 오, 이걸로도 사냥이 가능하네요. 사슴도 잡을 수 있나요? 아, 얘더 이상 못 먹어. 아, 좀비 어딨지, 좀비? 아이템도 없고. 아, 토템 만들려면 좀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 타다 추락해가지고요. 네네. 아들이 납치가 되죠. 식인종. 이거 비 와도 안 꺼지는 거 맞죠? 아, 이거 아직 엔딩이 없어요? 오케이, 사슴, 사슴, 사슴. 컴온.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아이, 저질 체력. 아, 사슴을 못 쫓아가네. 사슴은 단한 번도 지금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그 맛이. 아, 나오지 말랄 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던 식인종이 이제 안 보여. 오케이, 찾았어. 여기 있죠. 두명 처치하고, 어디 보니? 세 명. 나 지금 돌멩이 먹고 있는 기분인데요. 식인종 시체가 어디 있죠? 이거 식인종 시체는 저희 그걸로 잘라야 되나요? 저희 도끼? 도끼로 어떻게 바꾸죠? 이거 왜 꺼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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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뭐지, 이게? 다리밖에 없는데? 치아 모양, 다리 못 먹고,
아, 저기 또 있다. 팔팔팔. 라이터. 넌 죽었다, 씨. 아, 저기 또 있어. 머리, 팔, 팔이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팔팔팔. 오케이, 팔. 발두 개, 머리. 팔두 개요, 오케이. 이게 딱 사람 시체 하나만 가져갈 수 있죠? 아, 이 저질 체력. 파편에 맞아 죽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 더 포레스트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직 좀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승님이랑 저 엘로임님께서 이 게임 좀 고수신 것 같으세요. 아, 각각 개수가 달라요? 머리는 제가 한 개, 아야, 한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얘가 나를 농락하네. 사슴이 물속으로 잠수를 하네요. 이 게임 BJ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다 와가. 뭐 아직도 7개가 부족하던 건가요? 의자가 어딨지? 저 이쪽 어딘가에 의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기 있다. 아, 좀 쉬자.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의자를. 머리 좋죠? 손은 전부 다 지금 피로 범벅이고요. 근데 이거 은근히 하는 유저들은 많습니다. 앞그 BJ 분들이 별로 안 하시는 거죠. 아,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먹고 가야 되나? 오케이, 저기 딱 왔어, 딱 왔어. 너 이리 와. 다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튀지마, 튀지마, 튀지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형 재밌는 경험 시켜줄게. 이리 와.
시체가 어디 갔지? 너 말고 시체. 여기서 뛰어나가면서 이리 와. 아니죠? 아, 죽겠네, 진짜. 이거 아침 되면 시체 없어지나요? 내가 너는 안 놓친다. 저 이빨은 뭐지? 아, 오케이. 친구들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구만. 오우! 지가 와서 죽고. 어우, 나이팔못 못 집어넣겠다. 아! 아, 강아지로. 예, 식인종이에요, 좀비가 아니라. 아까 어떤 고수님은 이걸 일부러 밤에만 하신대요. 뭐 지네끼리 먹으려고 해. 이거 뭐 경험치 먹는 건 없나요? 경험치 먹는 거 있으면은 진짜 여기서 만렙 되겠는데?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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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이거 아침에 오면 시체들 없나요? 나 아침에 오고 싶어. 아, 도끼로 갈아야 되는데. 아, 있어요. 자고 오자. 지금 도끼로 갈았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완전 빨피예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뒤에로도 보고. 방어구도 있나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좀 먹고요. 아, 이걸로는 안 붙네. 아,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문신술도 할 수가 있나요? 빨리빨리빨리. 이제 더 이상 이 울타리는 필요가 없네요. 채웠고. 아, 기분도 좋은데 야외에서 자야 되겠구만. 가격이 1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2만 원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식인종 저기 또 있죠. 어우, 내 그림자, 내 그림자.
장마에 필요한 거다 먹고. 아이, 돌멩이. 완전 토템 바치네. 화살로 이게 가능하나요? 아, 아직도 7개. 시체들 다 어디 갔지? 여기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888. 어디 갔지? 내 토템. 아, 저기 또 온다. 아, 떼거지로 온다. 한 자리에서 몰아 죽여야 되겠어. 튀지마, 튀지마, 튀지마. 너네 모여 있어야 돼. 어디 갔지? 도마뱀 가죽은 왜요? 좌클릭하면 그냥 던지지 않나요? 아, 저기 있구나. 아, 그게 방어구예요? 오케이, 완성. 가죽. 아하, 로켓. 오케이, 됐어. 그럼 얘는 어떡하지? 버리고 받아. 고. 오케이. 네네네. 손에 뭐 입었어요. 여기서 토템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얘를 만들어 볼까? 이건 뭐지? 아! 왜 이리 많이 오지? 불만 붙어봐라. 아, 나. 저기 뭔가요? 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넌 죽었다. 얘가 애를 낳네요. 어, 뭐야? 한 방에 갔어요.